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의 외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성스러운 건물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도 보아야 된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을 떠나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육신적으로 일어나셨을까요? 모세와 예수님은 야곱의 전연 노정을 따라서 공적인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네, 후편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모세의 시신을 주관하셨습니다. 야곱의 시체도 모세의 시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시신에도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의 노정을 걸으시는 죽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서 기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